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이제는 친숙한 단어로 우리 주변에 스며들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장보는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매 도시의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마련되고 동네 전통시장 장보기도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장터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열립니다. 구민들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품목을 확인한 뒤 판매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판매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주문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하면 되고 배송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비대면 방식입니다.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통해 무농약쌀, 한우, 복분자, 옥수수 등 다양한 자매 도시의 특산품을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달앱 놀장을 통해 방신 전통시장, 까치산 시장의 신선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고 배송료는 구입 금액에 관계없이 3,000원입니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청년 창업 기업의 우수 사업 아이템을 온라인 라이브 장터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 잡은 숨은 명소들이 있는데요. 강서구가 숨어있는 관광 명소들을 찾는 강서구 관광코스 개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강서구의 관광지나 자연 명소 등 다양한 자원을 포함해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광 코스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에는 본인이 개발한 코스의 소요 시간, 교통편 등과 함께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된 공모작들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 최우수작 1편, 우수작 1편 등 총 4편을 선정해 향후 강서 문화 투어와 스탬프 투어에 새로운 코스와 명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